네,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덕후들의 덕질 자랑 삼태성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케이투 박사님. 네. 게임 이야기 해주고 계셨죠.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예고했다시피 게임 컨트롤러. 거의 게임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은 컨트롤러라고 그러면 기계공학적으로 그냥 컨트롤러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그냥 저희 세계에서는 빠는 거거든요. 기계를 켰다가 껐다가 네. 아니면 뭐 좀 세게 돌렸다가 적게 돌렸다가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냥 단순한 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그냥 가장 단순한 인터페이스 그걸로 생각을 하지 네. 뭐 그 솔직히 그 기계에 대해서 기계가 사람한테 그렇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춰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돌아가면 되지. 그죠. 친절할 그죠. 필요까지 있나? 그죠, 친절할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의 기계를 이해해야지. 네. 사람의 기계를 이해해야지. 기계가 굳이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좀 조사하다가 좀 반성을 많이 한 게 네. 은근히 제가 학부 다닐 때도 약간 공돌이를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낮게 보진 않는데. 아, 시옷 받침이냐 지읒 받침이냐 이게 네.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네. 낮게 보느냐. 아 그래요. 보통 대학생들보다 보통, 낮다. 예. 발음상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낮게 보냐 네. 낮게 보냐. 네. 낮게 보는 그런 느낌을 좀 느꼈었는데. 아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 컨트롤러라는 것 특히나 이제 게임 컨트롤러는 더 그렇겠지만 그 사용자 친화적인 어떤 디자인을 해야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기계가 사람이 기계를 이용자가 기계를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 과정에서 어떤 실수가 생겼으면은 실은 그 기계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공학적으로는 인간공학. 네. 정리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인간공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심리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네. 네. 그리고 물리적 관점에서의 인간 능력과 그 한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학문이 인간공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 그냥 경제 논리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락실에 갔는데 네. 이 컨트롤러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그렇죠. To be continued 뉴 그러니까 100원을 더 안 넣는 거죠. 그래요. 옆 기계로 옮겨 가잖아요. 여기 장풍이 안 나와요. 그러면 옆 기계로만 옮겨 가주면 다행인데 옆 오락실로 가 버리면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커맨드가 안 들어. 네, 이게 장풍도 안 나오고 막 승용권도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게 매출과 직결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기계가 얼마나 인간의 의도를 잘 파악하느냐에 네, 따라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실은 인간 공학적 관점에서 그 컨트롤러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그러니까 어떤 제어 시스템, 네. 컨트롤러에 대한, 대해서 인간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인간 공학적 요소라고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대요. 네,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걸 좀 들어보시면. 되게 문과들은 세 개로 정리하는데. 아니 오각형은 그려야 그림이 나오거든요. 삼각형은 좀 이게 그 저희 손가락이 다섯 개인 이유가 있잖아요. 다섯 개인 이유가 그러니까 삼국지 무장도 한 오각형 육각형은 나와줘야 됩니다. 지력 무력 네. 카리스마 이런 네.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근데 그 영향을 주는 인간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첫 번째는 이거 재밌어요. 결정에 대한 복잡성. 네. 그래서 this is an complexity라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크하이만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히크하이만 법칙. 네. 근데 네. 되게 어려운 법칙이 아니라요. 되게 쉬운 게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결정하는 옵션 선택사항이 개수가 많을수록 너무 당연한 거라서 듣고 이제 야단을 네. 치실지 모르겠는데 네. 결정의 개수가 많을수록 반응 시간은 길어진다. 아.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막 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승용권도 있고 장풍도 있고 했을 할 때보다
예를 들어 장풍과 뭐 이런 게 안 나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빨간 장풍, 파란 장풍에서 이제 16방향 커맨더가 되면은 네. 머리가 뽀개지는 거. 정확히 그렇죠. 그런 거와 관련이 돼요. 아, 그러네. 그 선택 사항이 많을수록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데 네. 단순히 그거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로그 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아, 네. 선택지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복잡도는 훨씬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로그의 반대죠. 예, 반대죠. 아... 그러니까 늘어날수록 반응 시간이 늘어나는 네. 길어지는 비율은 줄어드는 거죠. 아... 하지만 길어지긴 길어져요. 네. 아, 옵션이 네. 10개나 11개나 뭐 비슷한 그러니까 한, 예, 하나가 두 개가 되면은 시간이 확 늘어나지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요 구간은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옵션이 10개 11개 되면 이미 you lose. 결정을 못 하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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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 많아지면 사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옵션은 어느 수준에서 네, 넘어가 정신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되면 네. 머리 심리적 옵션도 많아지겠네요. 네. 어쨌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선택 사항을 줄일수록 반응 시간은 짧아질 테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실은 무언가 장치를 설계할 때 그거에 대한 옵션 사항을 줄이면 좋지만 네. 무한정 줄일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뭐 상상이 되시겠지만 맞습니다. 예. 자동차를 뭐 운전할 때 물론 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면은 옵션이 없겠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 뭐 레버를 뭐 그 기어를 갖다가 조절해야 될 것 같고 악셀을 네. 눌러야 되고 브레이크를 눌러야 되고 조향 장치가 있고 또 뭐 네. 아시잖아요. 주변에 네. 그 기타 등등 옵션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다 디스크리트하게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은 옵션 사항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복잡한 이런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냐? 반응 시간을 줄이려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반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단순하게 결정한 옵션을 적게 하는 거를 뎁스를 여러 개로 나눠서 예, 연이어서 순차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복잡한 옵션들을 한 번에 제시해서 단계를 적게 잡아주면서 예, 한두 번에 끝나게 하는 게 나은지. 이제 그런 선택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햄버거 패스트푸드 가게에 갔는데 키오스크에 네. 세트 메뉴가 한 번에 나오는 거랑 네. 버거, 음료, 사이드 막 이렇게 아주 나오는 거랑 적절하신 표현 같아요. 네. 서브웨이, 서브웨이. 총 그죠. 네, 총 소요 시간과 그 내가 느끼는 복잡도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그게 정확히 결정해 볼. 복잡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그렇죠. 뭐 식당에 갔는데 아 여기는 왜 그러니까 나는 뭐 예를 들어 내가 토마토를 못 먹는데 아 네. 여기 토마토를 빼는 옵션이 없어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서브웨이 같은 거 하면 아니 그냥 밀을 팔지 뭐하러 어떻게 보면 그런 각종 뭐 햄버거에 들어가는 뭘 빼고 넣고에 대한 옵션을 네. 한 화면에 몽땅 제시해가지고 네. 그거를 여러 가지 복잡도가 높은 선택사항이 많은 메뉴를 한 층위만 제시하는 게 날지 아니면 누르고 났는데 그 다음 뎁스로 들어가서 뺄까요 늘까요를 다시 또 묻는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하는 게 날지에 대한 네. 예, 그거에 대한 인간 반응은 무엇이 날까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을 때 어렵다.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는 게 있어요. 네. 뭐가 있냐면 옛날에 그 모스 신호기가 있잖아요. 네. 모스 그 기계 예, 예. 네. 그거 같은 경우 상상해 보시면은 인터페이스상 옵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르느냐 떼느냐. 누르느냐 떼느냐. 아주 단순하죠.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실은 이거는 결정에 대한 부분에 그 반응 속도는 되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A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B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C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각각에 대한 코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다시 외워서 다음 층위로 그걸 갖다가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훨씬 어렵네요.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그 뎁스는 되게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음으로 보시면 타자기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기장이 앞에 놓여 있는 키보드 같은 경우도 네. 모든 옵션이 가급적 한 패널에 지금 판넬에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실은 더 이상 뎁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다음 뎁스는 쉬프트를 누르고 뭘 누르면 뭐 위에 게 묻혀지고는 네. 네. 어느 정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모스 코더 같은 그 정도의 뎁스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가 남았나 하면은 실은 타자기가 나왔죠. 그렇죠. 이런 네. 키보드를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밝혀진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어진 양의 정보를 똑같은 양의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 복잡한 결정들을 그 한 번에 해서 적은 뎁스로 들어가는 게 인간한테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되게 빨리
반응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걸박사님 말씀해 주신 그 있잖아요. 저희 스트리트 파이터. 네. 그래서 버튼이 왜 여섯 개로 늘어났나. 네. 아. 네. 아. 두 개로 승용권과 뭐 발차기, 3단 발차기를 조이스틱과 함께 콤보로 해가지고 하면 중간 약 강 발차기를 다 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뭐 갖다 나눠놨잖아요. 발차기 버튼을 눌렀는데 강으로 찰 건가 약으로 찰 건가를 물어보고. 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아니면은 뭐 조이스틱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한 후에 발차기를 누르면 중간 발차기. 네. 그냥 누르면 작은 발차기. 위아래로 한 다음에 발차기를 누르면 강한 발차기. 뭐 이렇게 해놨으면. 네. 어렵죠. 예. 뎁스가 있다 보면은 실은 싸우질 그렇죠. 못하고 뭐. 예. 투비 컨티뉴. 그러니까 이게 예. 막 기술을 막 집약해서 그 킥 발차기랑 주먹 버튼 하나씩만 있는데 누르는 감도에 따라서 나간다. 이게 되게 듣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중약 세 개로 나눠 놓는 게 훨씬 편한 거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요소가 디자인 그 컨트롤러를 디자인할 때 되게 중요한 인간공학적 요소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실은 비단 게임 컨트롤러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네. 그 GUI 환경에서 그 메뉴가 펴져 나올 때. 예. 그 메뉴의 옵션이 두세 개짜리를 뎁스를 계속 거듭해 가면서 펼쳐지게 만드는 게 네. 사용자한테 편하냐? 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급적 많은 옵션들이 차라리 첫 번째 뎁스의 메뉴에 쫙 펼쳐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요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 메뉴판을 딱 열면 메뉴가 한 번에 쫙 펼쳐졌을 때 네. 뭐 이렇게 복잡하고 많이 펼쳐놨지? 맞아. 이게 좀 뭐 이렇게 정리 못하나? 맞아요. 뭐 이런 생각 해보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실은 그게 되게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은 그 뎁스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용자에 대해서 피로감을 계속 증가시키는 맞아요. 사실 좀 짜증나죠. 이게 뎁스를 깊게 해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되게 그 뭐라고 합니까? 몇 개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해놓으면 되게 애매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한 가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실은 뭐 아마 짧게 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거는 리스폰스 익스펜턴시 그래서 반응 기대 아. 반응에 대한 기대에 대한 건데 이거는 또 어떤 그 산업 디자인 책에 보면은 어포던스라고도 부르죠. 예,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건 되게 웃긴 얘기인데 막대기가 네. 그냥 바닥에 구멍에 이렇게 딱 꽂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네.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이 막대기를 갖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걸 잡고서는 예를 들어서 막대기를 축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회전 비비고 회전하는 이런 운동을 해보고 싶을까 아니면 그냥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걸 해보고 싶을까 그럼 직관적으로 흔드는 쪽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 행위에 대해서도 되게 직관적으로 그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가 제공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시도해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용자를 낚시하지 말아네요. 어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단추에 그 프레스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당겨야 된다든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맞아. 기표를 해서 표시를 해놨으면은 당연히 눌러야 되고 그걸 당기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지만. 네. 사실. 뭐지 당기세요를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쵸, 무조건 그쵸. 밀고 보죠. 네. 그런데 당기세요라고 돼 있어가지고 당겼는데 뭐가 걸려. 그럼 밀어야 돼. 이러면은 그게 심지어 써 있는데도 기분 나쁘고. 네. 네. 하여튼 막대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냥 봤을 때 자유롭게 이걸 뭐 마음대로 해봐라 꼬맹이들 데려다 놓고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아봐라 하면 일단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 풍선이나 무언가가 부푼 게 이렇게 어디 반쯤 어디 땅에 묻혀져 있다 생각해 보면 그거를 뭐 뽑거나 돌릴 생각보다는 눌러보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아 그렇죠. 위에 올라타가지고 뭐 점프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조이스틱이라는 게 왜 생겼을까? 그리고 버튼이라는 인터페이스도 왜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 그냥 그거 자체가 가장 그런 어떤 반응 기대에 딱 그대로 기여하는 거기에 그대로 맞춤식에. 그런 인터페이스가 적용된 거고. 아 그렇구나. 이거 네. 진짜 약간 그 심리학적인 면이 있네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스티브 잡스 전기에 그 나오잖아요. 그 아이맥 1세대에 손잡이가 달려있는데 이게 사실 이걸 들고 다닐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손잡이를 달아놓은 게 사람들이
이걸 보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잘 몰랐으니까 네. 손잡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네. 내가 이걸 잡아서 옮길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보면은 그거를 이렇게 행동을 네. 옮기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배반하면 안 된다. 배반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딱 그 이용자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싶은 그대로의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거 관련돼서 산업 디자인계 꽤 네.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대학에 오셨을 때 그 대학에 있었던 재밌는 사례를 하나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좀 이제 높은 계단에 네. 학생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질까봐. 그 난간에다가 벽을 좀 높이 쌓았대요. 허리 높이 이상으로 하얗게 벽을 세워가지고 좀 폭이 되게 벽을 딱 쌓았더니 그게 어떤 반응 기대를 이끌어냈냐? 어떤 반응을 학생들이 했을까요? 난간에 벽을 쌓았다고요? 네. 교수님 딱 기대나요? 기대는 것도 했을 수도 있고 뭐가 네. 있나 이렇게 볼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뽑아 먹던 커피나 캔을 거기 올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네. 네. 그러니까 행위주연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퍼런스를 제공해준 거예요. 여기다가 아 이거는 뭐 노라는 건가 보다. 네. 그래 원래 의도했던 건 학교 측에서 의도했던 건 그게 아닌데 넘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건데. 네. 근데 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네. 반응을 이끌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가 적합성. 적합성. 네, 적합성. 이것도 이제 재밌어요. 뭐냐면. 위치 적합성이 있고 움직임 적합성이 있는데요. 위치 적합성은 뭔가 하면은 그런 게 있죠. 그 자동차 좀 뭐 타고 탈 때 그 좌석 관련돼서 조정하는 버튼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 그 내가 아 이 시트 아래 시트랑 뭐 등받이 쪽을 만져야겠다 하면은 딱 그 모양대로 버튼이 아 맞아요. 구성돼 있죠. 요즘 차들은 버튼이 이렇게 좌석 모양으로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심지어 앞쪽으로 딱 밀면은 밑에 시트가 앞으로 가고 뒤로 네. 빼면 뒤로 가고 올리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실은 그거는 움직임 적합성에 대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위로 올렸는데 자극이 밑으로 가라앉으면 안 되잖아요. 네. 되게 불쾌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뒤에 등받이 버튼을 눌렀는데 밑에 시트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네. 그거는 실은 위치 적합성에 대한 얘기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실은 적용이 안 된 예가 많은데 큰 홀 같은 데서 천정등과 연결된 버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막 하다가 아 여기 앞에 쪽 불 좀 좀 꺼주실래요?라고 얘기를 하면 실은 못 찾아가지고 되게 하나씩 다 꺼졌다 켜졌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실은 그거는 위치 적합성을 못 맞춘 사례인 거죠. 네. 흥겨워지죠. 꺼딱 켰다 그래서 그렇죠. 네. 보통 그게 디자인이 잘 된 경우는 그 스위치의 위치와 그 등 공간적으로 그 등의 위치가 1대1로 위치 적합성이 맞게 배치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누르면 뭐가 켜지겠다 이런 네, 앞쪽 버튼을 누르면 네. 앞에 불이 꺼져야 되는 거고 네. 앞에 오른쪽을 누르면 뭐 위에 오른쪽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그러니까 뭐 평면도에 맞게 어떻게 해놨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또 뭐 여기 제시된 사례 중에 하나가 저기서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의 노브 있잖아요. 이렇게 딱 켜가지고 네, 켜는 네. 노브들의 위치가 그 불의 근처에 놓인 경우가 있고 요즘 가끔가다 인덕션들 중에 그쵸. 그거 다 무시하고 옆쪽에 이렇게 일렬로 해놓은 경우 있거든요. 아 그렇죠. 3구짜리인데 뭐 이렇게 네. 옆에다 이렇게 해놓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도 좋은 디자인은 실은 그 컨트롤하는 그 인덕션이든 가스레인지 그 화구 네. 근처 쪽에 노브가 놓여야 위치 적합이 근처거나 되는 거고 유추 가능한 유추 가능한 위치 쪽에 있어야 예, 가능한 거고 옆쪽에 빼놓으면 찾느라고 고생하는 거죠. 맞아요. 그거 하나씩 다 켜봐야 되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속도 그리고 정확도 간 균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얘기인데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반응을 하게 하면 인터페이스가 네. 그러면 정확도가 당연히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도를 높이려고 인터페이스를 좀 무게를 두면 빠르기는 손실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마우스 그 속도 조절하는 마우스 있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런 거 너무 이렇게 해놓으면은 감도 조정하기도 하고 조준은 잘할 수 있지만 네네. 이게 이렇게 재빨리 고개를 돌려서 도망가거나 이럴 때 되게 그 그렇죠. 불리하죠. 네. 보통 사냥 게임 뭐 이런 거 할 때 뭐 네. 마우스로 보통 이렇게 할 때 감도 조절하고 쉬프트 스피드 조절하고 뭐 이렇게 스피드랑 에큐러시 조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확히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게 예전에 닌텐도 뭐 패미컴 뭐 이런 거 컨트롤러 생각해 보시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이렇게 방향키 있잖아요. 네. 방향키가 약간 빡빡하다는 느낌. 버튼에 비해서. 오른쪽 그런가? 버튼에 비해서 네. 방향키는요. 누르는 게 버튼만큼 확실한 누르는 그 뭐랄까 반응이 안 느껴지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왼손 엄지 손가락에 항상 물집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AB 버튼은 이렇게 에이. 누르면 뭔가 약간 딸깍한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반해서 그 없죠. 이 그 이거는 그게 없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응도 그 물론 이제 게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어떤 슈팅 게임 뭐 이런 거 할 때 생각해 보시면. 방향키를 누를 때 반응 속도는 실은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이제 뭐 그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쏠 때 AB 버튼 누를 때는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실은 그런 예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속도 정확도 간 균형도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내가 디자이너가 그 기계를 디자인한 사람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건지 네.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뭔가 트레이드오프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이제 피드백, 피드백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이거는 뭐 너무 뻔한 거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표시창에 속도계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주질 않으면 네. 좋은 차들이 원래 반응이 엄청 빠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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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피드백의 예가 될 거고. 예전에 그 뭐지 그 MIT 미디어랩의 그 네그로폰테 교수가 쓴 네. 글 중에 생각이 나는 게 네. 그 이게 뭐 피드백 인터페이스 이런 얘기하면서 네. 엘리베이터 버튼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끔찍한 거죠. 네, 네. 이게 눌린 거야 안 눌린 거야 이거. 네.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시각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의 표식이라든가 네. 엘리베이터의 어떤 등이라든가 네. 근데 이런 게 어떤 것까지 확장되냐면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 중에 제일 디자인이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토글 버튼이라는 거예요. 아래로 딸깍 위로 딸깍 맞아. 시각적으로 맞아. 이게 온인지 오프인지를 바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아이폰에 토글 버튼이 끝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하나가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이거 매너 네 이거 그 무음 모드 만드는 토글 버튼이 안 없어지 아이폰을 안 쓰시는 네 제가 네. 아이폰 쪽은 잘 몰라서 그래서 네. 아이폰을 토글에서 조립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토글 네, 버튼이 좋네요.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거보다 그 푸시 버튼도 있잖아요 눌렀을 때 조금 깊이 마이너로 들어가는 거 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은 그 물리적으로 그 차이가 깊이를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실은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예도 있고 그쵸. 아니면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실은 무언가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를 때 이제 비프음이나 네. 신호음을 가지고 소리로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슨 뭐 진동 모터가 오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드백에 관련된 것도 어떤 컨트롤러를 디자인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다섯 가지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제가 그 위키미디어, 그러니까 구글에서 네. 컨트롤러, 게임 컨트롤러라고 쳐봤어요. 네. 그랬더니 컨트롤러가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면 1962년에 그 스페이스워라고 지난번 첫 시간에 제가 제일 재미없게 얘기한 네. 오실로스코프를 가지고 만든 네. 게임이 있는데 그 컨트롤러는 정말 그때는 뭐 인간공학, 뭐 컨트롤러 디자인이란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요 우주선을 움직이는데 위 아래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다 토글 버튼으로 다르게 돼 있고 아, 그 이렇게 딸깍하는 버튼 네,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총을 쏘는 우주에서 우주선이 총을 쏘는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손이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은. 아, 그러네요. 위아래 버튼 토글하고 네, 좌우 버튼 토글하고 버튼은 토글로 눌러야 되나? 뭔가. 우주인이 와야 할 수 있는 네. 게임이. 걸박사님처럼 골박사님처럼 턱에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 게임하기가 어려워. 게임하기 어려운 네. 부상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이때는 뭐 그런 개념이 디자인 네. 개념이 그 적용이 안 된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고 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상업화의 최초로 성공한 게임기인 아타리. 예, 네. 아타리의 퐁. 퐁이 1972년에 나왔을 때 그때 컨트롤러 모양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 그 조그 셔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 휠 모양의. 저 어렸을 때 오락실에 네. 네. 이런 컨트롤러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죠. 네. 알카노이드. 저 잘 몰라. 이런 거. 벽돌 깨는. 그리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애플 원
이럴 애플 2 아주 초창기 컴퓨터에도 이거 패들이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컨트롤러 있었어요. 어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 게임에 썼는데 네. 실제로 쓸 수 있는 게임의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아까 폰 같은 거라던가 맞습니다. 뭔가 맞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자유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예, 네. 이 1차원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평면 움직임도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사실상 폭룡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되게 비슷합니다. 퐁이나 벽돌 깨기 뭐 아니면 뭐 야구 오락 같은 게 있었는데 주로 결국 거기서 하는 움직임은 다 1차원적인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네. 1차원적인 그냥 위아래 좌우 정도의 움직임을 위해서 만든 그 휠 모양의 그런 컨트롤러가 들어갔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휠의 사이즈를 크게 하면 생각해 보시면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싶으면 이렇게 반응 속도는 느리고요. 네. 반응 속도는 느린 대신에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높아지겠네요. 하지만 매우 작게 만들면 속도는 엄청 빠른 대신에 정밀도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크기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손 한 손으로 어린이가 잡고 딱 적정 수준에서 돌릴 수 있을 그러니까 그런 직경 크기를 찾았을 것 같고요. 좀 그다음에... 그거 생각나네요. 예전에 아이팟에서 쓰던 그 클릭 휠 있잖아요. 아이팟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하나로 예. 그것도 결국 1차원상에서 예. 이제 메뉴를 위아래로 네. 왔다 갔다 물론 하는 이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버튼이 들어가긴 예. 했지만 예. 그래서 이 경우는 폼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옆에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긴 있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거는 좀 유니버설한 그런 게임 컨트롤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아타리 2600 예.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아타리 예. 예. 그래서 스페이스 인베이더 네. 뭐 이게 1978년에 이런 게임이 나올 시점에는 드디어 이제 조이스틱을 씁니다. 네, 조이스틱 위아래 네. 좌우 뭐 아날로그적이면은 사선까지도 네. 그런 게 가능하게 하고 한 손에 들고 그 스틱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보통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스틱을 잡고 왼손으로는 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네. 네, 이렇게 되는 컨트롤러가 적용이 됐고요. 근데 이제 91년도 들어서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트 파이터 2 네. 막 이럴 때 저는 실은 이걸 넣었던 여기다 좀 예를 들고 싶은 이유는 그 전까지만 해도 버튼 수가 두 개? 그쵸. 많게는 세 개 정도면 애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들이 네, 여기 뭔가 대단한 조작 버튼이 뭐 뭔가 옵션이 있나 보다 하고 했는데 네. 스트리트 파이터 때 버튼 여섯 개가 등장했을 땐 깜짝 놀랐었어요. 네. 어마무시한 뭔가 네. 엄청난 일이 벌어지나 막 이랬었는데 네.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택의 복잡성 예, 그런 거를 그대로 반영한 예, 작은 발, 중간 발, 큰 발, 뭐 작은 손, 중간 손, 큰 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너무 다층이로 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버튼 6개로 만든 것 같고요. 여섯 개 덕에 얍삽이의 세 개가 열릴 수 있었어요. 아, 그렇게 세 버튼을 네. 동시에 누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약발로 그죠. 약올리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그러니까 닌텐도사에서 만든 컨트롤러만 봐도요. 83년에 나온 패미컴 네. 보면은 버튼 수가 상당히 제약이 돼 있어요. 뭐 스타트랑 셀렉트 버튼 빼고 AB 버튼 말씀하신 네. 그거 외에 네. 위쪽에 있는 그냥 다른 옵션 버튼이 있긴 있었으나 네.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사용 안 하는. 그랬는데 2017년에 닌텐도 스위치 나오고 나서 그 패드를 한번 사진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네. 버튼 수가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아날로그 스틱은 양손에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가지 버튼도 양손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직계손가락으로 또 요 검지손가락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버튼들도 상부에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버튼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도 왜 단심 하게 못 만드는지 그런 경우도 보면은 아까 첫 번째 옵션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 말씀드렸던 선택의 복잡성이라는 게 예,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거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독특한 컨트롤러 중에 2005년에 그 닌텐도 3DS, 3DS 아 그렇죠 나왔죠. 한때 시대를 풍미했던 예, 네. 예, 모바일로 시대,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하는 네, 시대를 풍미했던 뭐 네. 그런 거였죠. 그때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때 막 이걸 보면서 아니 모바일 프로세서로 이런 게 된다고 막 이런 그 게임 수준도 꽤 네, 입체 네, 영상 나오고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아니 3D 영상이 이런 데서 나온다고 네. 막 화면이 두 개야 막 이런 그쵸 위아래로 두 개 네, 놀라웠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 컨트롤러 중에 의미 있었던 거 하나는 그 2005년에 나온 게임 중에 닌텐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닌텐도스? 예.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 저희 그거 아시죠? 그 뭐죠? 그 조그만 그 비트로 이렇게
뭐 동물 키우고 뭐 다마고찌. 예. 아, 네. 다마고찌. 어떻게 보면 다마고찌의 확장판인 것 같은데 어. 네. 강아지랑 고양이를 키울 수가 있는 게임인 거예요. 그 3DS에서. 네. 근데 이때 주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터치펜. 맞아. 썼어요. 펜이 있었죠. 네. 근데 당시 해봤던 경험으로는 터치펜을 꺼내서 어떻게 보면 정확도도 꽤 그 터치펜이 실은 높거든요. 꽤 네. 높은 그 조이패드의 방향키보다 훨씬 높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정밀도도 높아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직관적으로 그 이렇게 뭐 슬라이딩 하면서 이렇게 뭐 뭔가 동물을 쓰다듬듯이 네. 그런 제스처링이 가능하고 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도 피드백도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인기 끌었던 그런 컨트롤러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2006년에 들어서서 닌텐도에서 실은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시리즈들이 막 경쟁을 하면서 닌텐도의 시대는 갔는가? 예. 그때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소니가 막 경쟁하던 시절에 닌텐도에서 저도 그때 좀 놀랐었어요. 뭐 위가 등장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모션 맞아요, 맞아요. 인식 관련된 컨트롤러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손으로 그게 기억나시죠? 닌텐도 테니스, 뭐 위 스포츠 네네네네네. 해가지고 오른손잡이들 뭐 오른손으로 딱 그 컨트롤러 들고 제스처링만 하면 그대로 하면서 캐릭터가 내 제스처 인식해가지고 반응해주는 예, 뭐 그런 센서가 나와서 그런 컨트롤러가 나와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피드백에 있어서도 아주 그 직관적이었고 이게 그 이와타 사토루 사장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계실 때 그 했던 훌륭한 이야기 중에 네. 그러니까 다른 경쟁회사 뭐 그러니까 구멍가게 입장에서 경쟁회사니까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겠죠. 네. 자기들이 자기들의 회사의 정체성을 테크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게임 회사다. 라고 하면서 네.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게임만 재밌으면 돼.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분 계실 때 이런 그 닌텐도에서 특이한 게 많이 나왔죠.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공학적 어떤 요소들 중에 그 적합성 부분에도 네. 그 움직임 적합성이라든가 그런 위치 적합성에서도 맞아떨어지죠. 특히 움직임 적합성 생각해보시면 가상으로 떠있는 화면 속의 캐릭터와 네. 나의 움직임 적합성이 일치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죠. 키패드에서 움직이는 그 조이패드에서 움직이는 위아래 좌우 버튼은 왠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서서 막 움직임대로 캐릭터 움직인다 생각했을 때, 네. 예, 그 적합성은 정말 최고죠. 예, 그리고 피드백, 그 다음에 반응 기대에 있어서도 네. 예, 아주 좋은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질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네. 나온 거 기억나시죠? 키넥트.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참고로 국내에 그 키넥트 인터페이스를 거의 처음 적용했다고 전 자부해요. 아, 진짜요? 네, 제 시절에. 네, 네. 당시가 2008년, 9년이었거든요. 네. 키넥트가 풀리기 초기 시점에 네. SDK가 나오기 전에 실은. 나오기도 전에. 네, 네. 모 개발자분이랑 네. 얘기해서 실은 그분이 미국에서 뭐 직접 연락하시고 막 해가지고 네. 네, 그 공개되기 전 버전을 갖고 오셔가지고 예, 만드신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초기에 그 과학관에 오는 아이들 반응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이 엑스박스에서 이걸 내놓고 나서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는 건 내 몸이 곧 컨트롤러. 예, 라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닌텐도 위의 어떤 모션 인식 컨트롤러. 네. 와 거의 같은 효과를 주는데 심지어 손에 뭔가 착용할 맞아요. 이유조차 없는 컨트롤러도 없는 예, 몸에서 나오는 실은 적외선을 읽어가지고 원래 갖고 있었던 신체 패터닝이랑 맞춰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면은 갈수록 그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간 친화적인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뭐 게임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네. 예, 그리고 더 좋은 또 감각적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겠지만 초기에 아까 스페이스 워 컨트롤러 보다 지금의 내 몸이 곧 컨트롤러의 세상까지 네. 이렇게 흘러왔다는 거 네. 예,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오늘도 또 재미없는 게임의 역사 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예, 예, 재밌네요 예. 사실 요즘 이제 게임기 사면 들어있는 그런 컨트롤러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튼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회사는 달라도 다 뭐 이렇게 그 아날로그 스틱 있고 네. 이렇게 손가락에 걸리는 거 있고.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다들 진짜 최적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손에 네. 맞게. 네. 심지어는 그 뭐 상용 게임기 말고 네. 지금은 뭔가 비행기라는 말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 비행기 그 좌석 AV 시스템에 붙어 있는 리모컨 겸 그게 게임기 컨트롤 겸 위성 전화 뭐
아, 이런 맞아, 유닛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도 이미 단추가 6개가 됐어요. 뭐 제가 안 타본 비행기에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면에 4개 있고 이 검지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까지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는 이게 표준이 됐구나 뭐 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인간 몸이 변형되지 않는 이상 네. 뭔가 옵티멀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최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같아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로봇 있잖아요. 사적 보행 스폿 네. 컨트롤러 그 PSP 컨트롤러 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걸 개발 안 하고 게임 컨트롤러를 가지고 바로 예 그 로봇을 조종하게 했다는 것도 신기 뭔가 연장선상에서 예. 그렇게 보면 사실 거대 로봇 애니 같은 데서도 뭔가 이런 걸로 해도 될 텐데 폼이 안 나니까 네. 거대한 네버를 예, 거대 로봇을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끔 보면 애니 중에도 그 되게 아까 말한 그 마지막 단계 이상을 구현해서 네. 그 파일럿이 몸을 움직이면 그대로 로봇이 움직이는 그런 퍼시픽 밈 있거든요. 태권브이. 근데 이제 문제는 퍼시픽 밈 그 안 해도 되는데 피드백까지 받아서 로봇이 네. 공격을 받으면 파일럿이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피드백을 그렇게까지 줄 필요는 없는데 5볼트 정도 주면 되는데 500볼트 주고 막 다쳐요 실제로. 듀얼 쇼크 뭐 이 정도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막 로봇이 다치면 진짜 다치게 만들어 놔가지고 참 그렇죠. 예. 이런 잘못된 어떤 피드백 인터페이스의 사례 예. 물화일체가 과도하게 디자이너에게 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이너에게. 아 그렇습니다. 그 듣고 갑자기 뜬금없이 또 생각이 나는 게 지금 그 세운상가에 가면 네. 그 세운 전시관이라고 조그맣게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옛날 세운상가 건물. 예, 그 위쪽에 네. 요새 막 갑자기 힙한 핫플레이스가 된 그쪽 야외 공간에 그 세운상가 디지털 전시장 같은 게 있어요. 세운상가에서 만들었던 중요한 기계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스트리트 파이터 조이스틱 이 있어요. 아 이게 캡콤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 얘기 많이 해주는 캡콤 있나요 아직? 네. 그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게 불법 복제랑 관련된 얘기긴 한데 그때는 뭐 지적재산권 발효 전이니까 딱히 불법이라고 하기도 뭐한데 기판을 뭐 기억하시겠지만 오락실에 가면 전성기 땐 오락실 전부가 스트리트 파이터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기계가 맞아요. 막 열 대씩 쭈르륵 있고.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본사로 돈이 간 건 하나도 없고 다 메이드 인 청계천인데. 아 진짜요? 진짜요? 기판 다 뭐 이 케이스 자체가 그럼 무슨 독서실 책상 같은 케이스에 넣어져 있는 나무 판 같은 거. 근데 거기 캡콤이라고 저 버젓이 나오는데. 그거는 기판을 그대로 복제했으니까 켜면 캡콤이라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판만 복제한 게 아니라 네. 어느새 하드웨어 기술도 발달을 해서 조이스틱은 다 이제 자체 제작을 한 거거든요. 세운상가에서. 그래서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세계 챔피언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는데 그분 커스텀 조이스틱을 세운상가에서 만들었다고 그건 지금 전시가 돼 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그 타격감이 좋대요. 네. 만져보니까 약간 쫀쫀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맞아. 그러고 보면 막 나중에 스트리트 파이터 끝물 되면은 막 오락실에 막 이상한 변형 스트리트 파이터 있잖아요. 무슨 뭐 장풍성 면 10개 나가고 막 그런 거 이상한 거 막 나오고 했던 게 생각해보니까 캡콤이 그런 걸 만들 리가 없네요. 마개조가 가능했던 네. 뛰어난 기술력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어쨌든 컨트롤러 얘기 재밌네요. 네. 네.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허투루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네. 되게 이걸 준비하면서 네. 아까 뭐 웃자고 말씀드린 거기도 하지만 아 이게 기계공학을 하는 공학자들이 무언가 기계장치 네. 뭐 에너지 전환을 변환을 시키고 물리학적 네. 관점에서 뭔가를 가지고 네. 그걸 딱 만들어놨을 때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오류가 아, 나는 이게 되게 사람들이 못 보던 되게 편리한 이기를 만들어냈으니 네. 이해는 사람이 해라 이제 네. 네, 나는 쓸 수 있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계를 세상에 내놓는데 네. 실은 그 중간 과정에서 인간 심리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인터페이스를 잘 디자인하는 그 과정까지 끝내야 실은 제대로 된
기계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 네. 뭐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케이트 박사님께서 준비해주신 게임의 역사 네. 총 100부작 중에 총 아닌가요? 아 예, 뭐 너무, 다음 시간에 네.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댓글 좀 보고 네. 네. 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네. 아, 호응이 좋아요, 근데 네, 네. 뭐 반응 없으면은 접고 뭐 딴 걸로 재빨리 네 그렇습니다. 네. 인간공학은 사실 기계가 가진 효율을 100% 이끌어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네. 인간과 기계 사이에 틈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네. 틈을 얼마나 좁혀주느냐고 이게 틈이 단순히 비유적 표현이 아닌 게 예를 들어 뭐 전투기를 대단히 성능을 좋게 만들었는데 콕핏이 너무 커요. 그럼 막 페달이 발에 안 닿아서 막 이렇게 몸을 뻗어야 되고 이러면은 네, 네. 전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 2차 대전 때 일본 공군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서양 전투기의 규격을 가져오면은 이제 콕핏이 사마띠 아니한 아, 거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좀... 평균 신체 사이즈를 다시 재고 뭐 이런 일들까지 다 해야 네. 되는 것들을 이런 것도 다 누가 연구한 분이 있는데 네. 이런 게 인간공학이 실제 대단히 중요하게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걸 박사님께서도 약간 게임과 관련된 그렇죠. 이야기를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게임 얘기가 흥하는 것 같아서 묻어가기 네. 위해서 네. 걸고 가기 위해서. 네네.